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서면서 지난주서부터 비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이면서 비유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관련된 비유를 들었죠. 그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한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기경하고 농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시라.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또 모티브가 씨입니다. 씨. 예. 오늘 내용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구조 속에 조금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될 몇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지난주처럼 첫째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의 해석에 대한 요청에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앉혀놓고 대상을 제자들에게 국한시켜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전체 청중에게 하셨던 스토리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과 같으니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사람의 맞춘 메시지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유는 결국 천국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전체 큰 목적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또 하나의 모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우리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자꾸에만 매달려서 그러니까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 자체가 비틀려져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잠 안 자요? 자야죠. 이 잠 자체가 해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그랬어요. 원수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이제 봐야 알겠는데, 곡식 가운데, 가운데라는 말은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원수가 와서 그 알곡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뒤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 씨는 뒤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밀착되거나 근접거리에 서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눈에 띄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결실할 때라는 말은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라지와 여기에 나타난 곡식의 그 이미지를 보면 농사 짓는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그림이 비슷해요. 저도 이제 좀 구글링을 해서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눈으로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또 하나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같이 자랄 수밖에 없다. 왜? 구분이 처음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점이 이 둘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하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둘 수밖에 없어요? 추수. 추수는 결국 오늘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 추수 때까지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크게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공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둬야 된다? 추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둘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 밭에 좋은 씨 뿌린 거 맞으시죠? 맞지.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도 몰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이 가라지가 여기 사이사이에 끼어있지?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주인을 기준으로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거 싹 뽑아낼까요? 그러면 저 같아도 상식적으로, 아 그래, 온 김에 좀 너희들이 수고를 해라, 그 싹 좀 뽑아라, 그게 맞을 텐데, 아니다, 그대로 둬라. 성경을 잘 보세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영어 성경을 Let it be, 노래 제목의 노래 제목 Let it be, 그대로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 내리는 시기와 속도가 조금 달라요. 가라지는 뿌리면 먼저 뿌린 알곡의 뿌리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내려요. 그리고 이제 알곡은 천천히 그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라지 뿌리 위에 그게 먼저 속도를 내서 뿌리를 내리고 후에 알곡의 뿌리가 땅 아래로 내려가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뭐가 걸려서 같이 뽑힐까요? 알곡의 뿌리가 걸려서 같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알곡 가운데라는 말은 근처에 밀접해서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둬라 라는 주인의,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라는 말은 가라지 때문일까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이게 초점이에요.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확 티가 나냐면, 처음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다가 가라지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추수 때쯤 되면 가라지들이 쭉쭉 막 비틀려진 가지를 성장시켜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봐도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그것만 탁탁탁탁 뽑아서 모아가지고 심판의 용어처럼 불태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을 그대로 두라라는 말 속에는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주인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청중들이 이 얘기를 하고 다 돌아갔어요. 듣고. 근데 지난주 비유가 갖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귀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방법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열어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건너뛰어서 36절로 넘어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자, 결국 지금까지 그 스토리의 팩트는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오늘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무릎을 바짝 끌어당겨서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해석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하,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주인이죠. 밭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주인이 예수님이 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자요. 그렇죠? 아, 밭주인은 인자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밭은 세상이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인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남의 밭에다가 자기의 의도가 담긴 씨앗을 뿌린 것으로 봐서 이거를 오늘 제목처럼 어느 신학자가 무단점거, 무단점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거기다가 남의 집에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위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뭐예요? 무단정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단정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해석을 보십시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씨로 묘사한 대목이 있죠. 시간 관계상 그것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나중에 제가 본문만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남아있어요. 6장에.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39절. 8절 하반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디아볼로, 사탄을 얘기해요.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네, 이제 거의 그림이 다 드러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 우리가 보통 그 세상 끝날을 뭐라고도 표현을 합니까? 종말, 종말로도 표현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 종말의 그림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럼 그 얘기가 단가? 오늘 메시지의 단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11장. 우리 앞서 몇 주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헤롯의 스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고발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요단강가에서 몰려드는 청중들에게 소개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분명 메시아로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도 했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까지 임박한 심판을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앉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쁜 놈들은 더 나쁜 짓 하고, 악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자꾸 의혹과 질문이 삐짓고 올라온 겁니다. 내가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림이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럼 구약에는 어떤 그림이 약속되어 있었는가? 이사야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띄워주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의 이해 속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또 여호와의 날이 나오지.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요한과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악당들은 멸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구원받고 정의는 정의대로 서고, 이런 광경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와서 자꾸 뭐 병자들 고치러 다니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헤롯이 이런 못된 짓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손 안 대시고 그냥 두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뾰족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때 11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시간, 심판의 날은 요한이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종말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종말은 도대체 어떤 종말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미 뭐는 시작이 되었죠? 심판은, 종말은, 여호와의 날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심판과 여호와의 날과 종말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already but not yet. 발음은 너무 신경 써서 듣지 마시고 뭔 소리 하고 싶은지는 알아들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미와 뭐예요? 아직.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요한에게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간관이에요. 유대인들과 요한은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종말의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돌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은 신정론적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밀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매일매일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세상은 점점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왜 악당들은 더 잘 사는 거죠? 왜 악인들은 형통한 거죠? 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간사로 청춘을 바쳤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죠. 이걸 무슨 질문이라 그런다고요? 신정론적 질문이라 그런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다.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다. 지금 알곡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르익음과 충만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시간은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충만한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익어가고 있어요. 가라지도 그 심판날을 위해서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40절을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뭐를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대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도대체 가라지에 해당하는, 쭉정이에 해당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 누굴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진짜처럼 보였던 사람들이라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가장 진짜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알곡은 전문가들도 구분을 처음엔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야, 진짜처럼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이거 조심하라고요, 이거.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조금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좀 인간적으로 보이고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자꾸 하나까지 달달달달달 외우고 거리 귀퉁이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오 진짜야 진짜.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걸러지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 또 그렇게 꾸미는 것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라지가 진짜처럼 보였다니까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럼 그거 저기 알곡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데 종들 시켜서 뽑아내죠. 왜 이렇게 둡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가진 존재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그 가라지 뽑는 일을 교회에서 허용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 북쪽에서 자라는 피바다 돼요, 피바다.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서 서로 피를 흘리고 우리 기독교와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무도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았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종교 전쟁 같은 거, 그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행위들입니까? 가만두어라, let it be. 이 말 속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속인지 슬며시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겠어요. 요한의 그 신정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세상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예고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걸 쓸 때도 말세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이 일어나요, 조롱. 우리들에게 다음 줄을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봐라. 아,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이 오신다 그래. 무슨 종말이 온다 그래. 그리고 조롱한다고요, 조롱. 야, 정보 뻔한데 너도 시흥에 한규퉁이 산화, 광명에 산화. 너 혼자 고고한 척 한다고 네 자녀들 입에 밥 들어가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뭐 너만 그렇게 고고한 척 하냐? 다 그렇게 살더라,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투기하고 다 살더라.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가슴앓이에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 명쾌한 답이 있어요. 시편 37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음 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뭐를,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 여기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추수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성실이 날마다 새로워요. 믿습니까? 우리 양식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그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십자가가 그 당시에 얼마나 멸시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치셔서 부활의 열매, 무슨 열매였죠? 첫 열매. 그 첫이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걱정 마라! 가라지가 득세한다고 시기하지 마라. 내가 성실하다. 그 밭의 주인이, 이 만물의 주권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걸고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 삼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